자, 수능특강 8강의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er groups of young male in non-human primate societies. 자, 요렇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핵심 정보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렇게 콤마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얘를 과감하게 일단 제끼고서 주어가 동사한다를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peer groups 하면은 또래 집단이죠. 그래서 어린 수컷들의 또래 집단입니다. 어디에서요? 근데 바로 인간이 아닌 primate, 영장류 사회죠. 자, 인간이 아닌 영장류 사회에서의 그런 어린 수컷들의 또래 집단들이 serve, 수행합니다. 뭐를요? A variety of, 아주 다양한 functions, 기능이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런 애들이 이제, 자, 콤마 보시면은 나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called bachelor groups. 자, 배첼러 그룹이라고 불린대요. 자, 불리는 거니까 콜드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배첼러 그룹, 자, 이거 뭐 총각입니다, 총각. 우리 배첼러 파티, 이거 총각 파티예요. 그래서 총각 집단이라고 불리는데, 자, 얘네들이 어쨌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in squirrel monkeys, 자, 요러한 종에서는, 자, squirrel monkeys들 중에서는, 자, 메일은 메일인데 어떤 메일이냐면 approaching, 다가가는 메일이죠. 근데 어디에 다가가나요? 자, breeding 하면 산란이죠. 자, 산란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수컷들은, 자, 뭐, 자, becomes, 자, 메일스죠. 자, 이렇게 메일스가 있는데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become이 돼야겠죠. 그래서, 자, become 됩니다. 뭐가 돼요? 바로 social outcast. outcast 하면 왕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왕따, 외톨이가 된다 이겁니다. 자, 어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잘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 social outcast가 됩니다. 사회적인 왕따가 된다 이거죠. 그들의 엄마와 그런 sisters, 언니, 뭐 자매들이, 자,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자, want nothing to do with 하면은 그들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런 건좀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명사.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자, 주어는 have something to do with 명사 하면은 명사와 관련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종종 something이 생략돼서 have to do with 명사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주어는 명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nothing이 오게 된다면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은 관련이 없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have 하면 관련이 있다 없다가 되고요. want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want something to do with 명사 하면 명사와 관련이 있고 싶다. 그런데 want nothing to do with 명사 하면은 자, 관련이 있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다 아셔야 됩니다. 특히 have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명사와 관련이 있기를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것도 이렇게 관련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Young males, 그래서 어린 수컷들이 may travel, 이동합니다. 자, 여행이란 뜻도 있지만 이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separately from 하거나 혹은 on the edge of. 자, 이렇게 1 혹은 2. 자, 1 혹은 2. 뭐예요? 그, 이 large troop of monkeys. 자, 이 대규모, troop 하면 무리죠, 무리. 자, 그래서 큰 무리의 원숭이들의 1. 어떻게요? 1. 자, 얘네들과 떨어져서, 혹은 이, 얘네들의 가장자리에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얘네들과 떨어져서, 혹은 얘네들의 가장자리에서. 요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자, 정리하면은, 이 어린 수컷들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자, separately from a large troop of monkeys. 자, 대규모 원숭이들과 떨어져서, 혹은 대규모 원숭이들의 가장자리에서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함께 이런 거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either가 나오면 이둘 중에 1 혹은 2둘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either of which 자, 이 위에 1, 2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과 2 중에서 그 어떠한 것도 afford. afford 하면 이거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protection,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뭐보다는 단지 traveling alone,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약간 떨어져서 혹은 가장자리에서 가더라도 그게 더 낫다. 이게 되겠네요.
In species such as langurs or 자 그리고 이제 종은 종인데 예를 들어서 요러하거나 요러한 종이죠. 그래서 요러한 종에서는 자 groups of young males 자 어린 수컷들의 집단이 commonly 흔히 depart together 함께 depart 하면 떠나다예요. 떠나다 흔히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in search of 자주 나와요. 뭐뭐를 찾아서 이런 거죠. In search of a new living community,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찾아서 떠난다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peer groups function differently. 그런데 또 이 또래 집단들이 다르게 작용 기능을 합니다. 누구 어떤 종에 대해서요? 이 수컷 침팬지에 대해서는요. 자 컴마 후 나왔으면은 앞에 나온 얘네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그 침팬지들은 이렇게요. 그리고 그 침팬지들은 이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they may patrol. 그들은 또래 집단이 뭔 짓을 무슨 일을 하냐면요. patrol 하면은 순찰 도는 거죠. 순찰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home range 하면 생활 반경이에요. 함께 생활 반경을 순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o deter. deter 아셔야 돼요. deter 하면 막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막다 같은 것들 자, 뭐 keep이라든지 prevent라든지 뭐 deter이라든지 이렇게 막는 것들은요. 목적어 from ing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얘 하는 걸 막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하는 걸 막나요? 자, deter males. 자, deter 나오는 순간 from이 나왔죠. 아, 그런데 요 from이 아니라 요 from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ing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누가 뭘 하는 걸 막나요? 자, 다른 집단에서 온 수컷들이 getting into their community, 그들의 커뮤니티로 들어오는 걸 함께 막기 위해서 home range를, 자, 생활 반경을 순찰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또래 집단은 또 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침팬지의 또래 집단들은 또한 hunt cooperatively, 함께 협력해서 사냥을 하거나 혹은 share food, 음식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groom one another, 자, 이거 서로란 뜻이죠. each other와 마찬가지로 one another. 서로 grooming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털갈이를 해준다 이거죠. in deference to 뭐를 고려해서요? rank라든지 연합관계를 고려해서 연합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이렇게 grooming을 해줄 수도 있다. 즉 털갈이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영장류들이 이렇게 peer group, 어린 수컷 집단이라는 peer group을 갖게 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나타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